안녕하세요. 고경민 프로입니다. 꼭 연습장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?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. 실내에서도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, 위너스팁에서 확인하세요. 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임팩트 시 클럽 헤드의 여닫김은 공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.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골퍼분들은 임팩트 시 클럽 헤드가 스퀘어로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연습 방법은 휴지깍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요.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? 휴지깍에 헤드를 똑바로 맞춘 뒤 어드레스를 하고 연습을 시작합니다. 백스윙 후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임팩트 자세를 취합니다. 이때 체크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. 첫 번째는 내 헤드 페이스가 휴지깍의 면과 같은지 열려있거나 닫혀있지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실제 스윙할 때처럼 하체가 열려있는지 확인합니다.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오는 연습을 하더라도 실제 스윙과 다르게 하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 스윙 시 하체가 움직이게 될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휴지깍으로 하는 올바른 임팩트 연습을 통해 방향성을 더 향상시켜 보세요.